자, 간다. 불꽃 슛. 자, 어서오세요. 마필초입니다. 여러분들 혹시 야구 좋아하세요? 저는 야구를 대충 알기는 하는데 좋아하는 팀이 없네요. 여러분들은 어떤 팀을 좋아하세요? 댓글로 한번 알려주세요. 자, 그나저나 오늘은 어떤 걸 해볼 거냐. 오늘은 이렇게 야구공을 준비했어요. 야구공. 자, 야구공이 있으면 배트도 있어야겠죠, 배트? 근데 저는 배트가 없어가지고 집에서 밀가루 밀 때 쓰는 이 몽둥이라도 갖고 왔어요. 자, 배트가 중요한 게 아니라 오늘은 이 야구공을 잘라서 어떤 게 들어있나 한번 여러분들께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. 우와! 이게 보니까 야구공 안에 그냥 돌멩이 같은 게 있는 게 아니라 실이 이렇게 뭉쳐져 있네요. 실이 이렇게 계속 감겨가지고 이 원형을 만들었어요. 와우. 근데 저는 사실 이 안에 실이 들어있는 거 알고 있었어요. 근데 왜 잘랐냐? 오늘은 이 실들, 이 실을 한번 풀어서 그 길이를 한번 측정하려고 해요. 와, 실을 다 풀었어요. 막 처음에 퍼즐처럼 실의 첫 스타트 부분을 찾는 데만 거의 한 30분, 한 1시간을 쓴 것 같아. 자, 근데 결국에는 끝까지 푸는데 성공했습니다. 무슨 이 코르크, 나무 코르크가 나왔어요. 그리고 이렇게나 쌓였어요. 자가 이렇게 휘어버렸네. 일단은 밝게 써놨어요. 제가 몇 바퀴를 가로 감았는지 이렇게 썼고요. 실들을 이렇게 한번 길이를 측정을 해봤는데 이 아이디어는 카카오톡으로 야구를 좋아하신 분이 측정을 해봤으면 좋겠다고 이렇게 아이디어를 주셔가지고 직접 해봤어요. 근데 이거 하면서 와, 마음속으로 아, 내가 그거 왜 한다고 했을까 이 생각을 했는데 막상 이렇게 끝나니까 정말 개운하네요. 성취감. 이래서 제가 또 노가다를 하는 거예요. 자, 그럼 지금부터 여기 나온 숫자들을 한번 다 더해보고 몇 센치인지 몇 미터인지 한번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. 자, 여기 위에 있는 거는 이제 짜잘짜잘한 것들 길이만 더한 거고요. 2.18m, 218cm가 나왔는데요. 나머지 자로 감은 숫자들이 바로 이 숫자들이에요. 한 바퀴가 이제 60cm 다 더해서 총 토탈 576바퀴를 감았습니다. 자를 576바퀴를 감아서 나온 숫자는 바로 34,560cm가 나왔어요. 346m, 약 대략 346m. 34,778cm, 대략 348m가 나왔습니다. 348m. 이 야구공 하나로 348m가 나왔어요. 이 야구공에 실이 감겨있던 것도 모르시는 분들이 많았을 텐데 그 실의 길이는 아시는 분들이 더더욱 없었겠죠? 그래도 엄청나게 긴 길이는 아닌 것 같아요. 제가 막 손으로 이렇게 측정하고 했던 길이에 비해서.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. 이 영상이 마음에 드셨거나 신기하셨다면 좋아요 그리고 제 채널에 구독하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. 자, 그러면은 이거 한번 썰어봐야겠다.